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몇 년 동안 뭐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아 그게 노예가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때 노예들 노예라는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노예들로서 살면 뭐 70 살기 힘들어. 60 살기도 힘들어. 그래도 막 6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60세에 죽고 또 60세에 죽고 그러면 그래서 430년이 지났다.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네, 일곱 세대가 지나간 겁니다. 일곱 세대 동안 그렇게 되면 그들의 그 근성이 박혀요. 그래서 박힌 그 근성, 그걸 무슨 근성이라 그래요? 거지 근성, 노예 근성. 그러니까 뭐 남이 안 볼 때 남에게 뭐 슬쩍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근성이야. 노예 근성이야. 그럼 도적질한다. 아, 그 아무도 안 볼 때 갖고 가는 거 뭐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심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이집트 포악한 왕이 자꾸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곱 세대를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고조 할아버지 이게 이래 노예로 살아왔으니 교양이라고는 있을까 없을까? 양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가. 이제 그런 백성들, 진짜 완전히 이 세상에 여러 족속들이 있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할까?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 그래서 막 칠색, 팔색을 합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많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소리 하면 또 안 되지. 상당히 같이 지내기 힘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요즘 와서 그걸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뿌리 박힌 근성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돈이 이 세상에 돈이 최고구나. 이 돈이 있어야 뭐예요? 힘이 생기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무슨 세력이에요? 금융 세력입니다. 그 금융계를 누가 잡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꽉 장악한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말을 자꾸 들어줘야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금융 세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북한을 미국이 제재를 한다. 경제 제재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뭐요? 몸살구로 제재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도덕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요? 모순입니다. 그렇죠? 경제 제재를 어떻게 해요? 금융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돈이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시스템이 어디에 다 있어? 컴퓨터에 있으니까. 누구는 돈 돌리지 못해. 딱 하면 끝나는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돈을 자꾸 빌리고 또 갚고 빌리고 갚고 해야 된다. 사업이란 게 그거 아니에요. 빌리고 뭐요?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네. 그래서 자꾸 빌려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갚고 그 다음에 벌은 건 또 내 거고. 그렇죠? 그거 벌은 거 가지고 또 뭐요? 또 더 빌려가지고 또 내 벌은 거 해서 투자하고. 그럼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빚이 점점 많아진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의 욕심이야. 빚이 점점 커진 거. 내 벌은 것도 투자하고. 옛날에는 뭐예요? 내 본전 1,000만 원 하고 은행에서 1,000만 원 벌어가지고 2,000만 원 투자하는데 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 벌은 거 1억 투자하고 은행에서 뭐예요? 10억 빌려서 투자. 그럼 옛날에 1,000만 원 빚밖에 없던 빚이 점점 어떻게 돼? 10억 빚이 되고, 그게 점점 성공해서 커질수록 뭐예요? 100억 빚쟁이가 되는 거.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왜 자기 이루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은행이 다 가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얘기, 베니스의 상인 보면 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공포가 실현이 됐잖아요. 언제? 히틀러 때 수준이 되어버렸잖아.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홀로코스트도 겪고, 참, 유대인이라는 백성들은 정말 고초를 겪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근성이 배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야. 네. 뭐 청나라, 원나라, 일본, 뭐 몽골, 맨날 우리는 이제 조그만 한반도에서 맨날 어떻게 하고 사는 거요? 눈치 보고 사는 거야. 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 이 한국의 역사상 제일 편하게 사는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요, 바로 전까지만 맨날 눈치 보고 살아서 이렇게. 응? 여러분, 그랬잖아요. 조선, 자, 1940년대. 지금 얼마 전이야, 그렇죠? 불과 60년 전이요. 누구 눈치 봤어? 러시아. 여러분, 이번에 연속극 나왔잖아. 응? 연속극 뭐예요? 일본이 막 한국, 조선 먹으려고 그러고, 미국, 예? 그게 연속극 이름이 뭐였어? 예? 미스터 선샤인. 예. 보세요. 미국도 한국을 먹으려고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차지해 보려고, 러시아도 와 있었죠.
미국도 와 있었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왕이 뭐예요? 러시아 대사관의 공간에 가서 숨고 피하고 이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만큼 우리도 비참하게 살았어. 비참하게 산 결과 우리도 그런 근성이 좀 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와서, 예? 뭐 끝나고, 6.25 끝나고, 6.25 끝나고,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조금 이제 폼 잡는 거야. 지금은 뭐 그렇게 국제 뭐 유엔 시스템 이런 게딱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아무 나라가 막 쳐들어 아무 나라나 집어먹고 이제 이런 거는 국제 질서상 뭐예요? 옛날 같이 그렇게 쉽지 않게 돼 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있는 거지. 참 우리는 우리는 참 이때까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치고 제일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고 또 우리는 정치 제도가 뭐가 됐어요? 민주주의야, 여러분. 민주주의 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민주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 영국도 민주주의 하려고 뭐요? 100년을 전쟁을 한 게야. 내전. 왜? 응? 공화파, 그건 민주주의파야. 그렇죠? 왕정파. 왕들이 포기 안 하겠다. 그렇죠? 피 흘리고 싸우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한다는 게 보통이란 거야. 일본도 민주주의야.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2차 대전에 미국한테 맥히는 바람에 민주주의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완전히 맥혀, 2차 대전 끝나고, 우리가, 일본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일본한테 계속 종속돼 있을 거고, 또, 뭐예요? 또, 일본이 우리를 먹질 않았더라면, 우리는 계속 뭐 하에 있을 거요? 왕정 하에 있을 거요. 뻔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개화된 사람들이 미국 가보고 그러니까 야 민주주의가 좋다. 그러면 한국을 돌아와서 왕정을 몰아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나게 안 나게? 전쟁 날 수밖에 없어. 왜? 왕정 때문에 먹고 사는 귀족들이 세력을 갖고 있잖아. 그럼 싸워야 돼. 그 세력. 근데 우리는 얼렁뚱땅 전쟁도 한 번도 안 치고 뭐요? 민주주의가 돼버린 거야. 참,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 이게 자 쓰잘데기 없는 얘기 이거 그만하고 그래도 괜찮 재밌죠? 우리가 왜 여기에 오늘 와 있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까지는 지워버려요. 유튜브로 들을 만큼 가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또, 유대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약속이라고 그렇게 성경, 그게 성경의 이름이에요. 성경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 그럼 그거는 약속입니다. 성경 이퀄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바로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났어요? 성경 자체가 약속이다.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났어요? 성경책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언약, 약속 약자예요. 누구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약속이야.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돼요. 자, 구약이라는 말은, 약속은, 옛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다. 그럼 옛 거가 있으면 뭐가 있을 거요? 새 거가 있을 거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그래서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 옛날 약속. 그러면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옛날 약속 과 새 약속이 나누어집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 죄를 지고 그 책임을 지고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죽음의 빚을 완불해 주셨을 때까지, 그 십자가 때까지가 바로, 십자가 때까지가 바로 그 십자가 이전에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그것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오늘 이 강의만 여러분이 다잘 이해해도 성경이 무언가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 이제 조직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이제 듣고 그래서 십자가의 신약 이것은 새 언약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아, 자.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칠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 답을 여러분 눈앞에 보면서. 그렇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너희를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뭐예요? 내 자녀가 되게 되어 있다. 그 되게 되어 있다라고 믿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서 이미 발급하셨구나. 라는 그 소망, 희망에 차서 살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피 흘리심이 빌리시고 구원하신 일이 완성이 되면은 구약은 옛 언약은 뭐된 거요? 예? 옛 언약은 십자가에서 뭐요? 예,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완성하였다. 또는 완전케 하셨다. 또는 끝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끝이다? 예,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모든 율법의 내용, 그 약속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숨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이때까지 내가 했던 약속을 박수. 다 이루었다. 이다 이루었다를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고. 또다 이루었다를 안 믿는 사람 또 누구요? 안식일 교인들이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뭐 했느냐?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도 다안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다 이루기 위하여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볼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새롭게 약속한 건 뭐예요? 새롭게 약속한 것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세상에 탄생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옛 언약을 믿은 사람은, 그렇죠? 믿고 죽은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네, 완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뭐예요? 장윤이 몰라요? 군이 다 이루어지면 일어나는 사건.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죠, 그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어야만 모든 속죄, 죄를 사하는 과정을 다 이루어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안식일 교인이나 장로 교인들이나 모든 교인들이 그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러면 십자가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갔어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럼 왜 부활했냐? 아직도 뭐예요? 조사도 안 받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분하고 저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여기 방문하셨어요.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렸죠. 제가 놀라운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진리에 무슨 특별 대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그분은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지.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옛 언약도 결국 뭐 무슨 약속이에요? 십자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다 이뤘다를 믿으면 그래서 그거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건 예외가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면 자, 십자가 이후에 드디어 여러분도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어. 십자가에서 끝 해버렸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뭐 구원을 받지도 뭐예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제자들, 사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세우게 해서요? 예. 네. 네.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 십자가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창조됐습니다. 교회. 십자가 이전에는 교회란 말이 없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회당이란 말이 있고 성전이란 말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들 불러샀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얘기예요. 성전은 이미 어떻게 됐어? 성전이 이미 끝났어요. 왜? 성전은 성전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옛 언약을 보여준 거야. 장래 어린 양 예수가 와서 피 흘리고 우리 모두를 뭐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성전은 끝났어.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뭐요? 없어졌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자, 성전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자꾸 교회에다, 그 뭐, 큰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막, 수백억짜리 교회 있잖아. 그걸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교회라는 말은 절대로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말로 다시 고치면, 자,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모임. 우리가 모임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고 나서 보면, 이 교회란 말도, 회가 뭐예요? 회. 모임입니다, 모임. 그럼 교회는 뭐예요?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모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건물이라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하. 십자가를 보고 그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뭐예요?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배우기 위하여. 그렇죠? 새 언약을 배우기 위하여.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교회라는 뜻은 모임은 모임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면 그래서 나온 사람들 또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 나온 사람들,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 조건적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나온 사람.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자꾸 성전이라고 교회를 건물로 알아버리고, 이게 완전히 혼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참 혼란 상태에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뭐예요, 지금? 교회요. 여러분들은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든 인간의 기술을 숭배하든 우상 숭배에서 뭐요? 나와서 누구에게 의지한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하는 나오신 분들이야. 그게 이게 사실은
지금 바로 이 모임이 지상 최고의 뭐예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드디어 뭐가 형성돼서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 십자가 이후에 형성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바로 뭐라고 부르게? 아주 거창한 이름입니다. 그 초대교회 명칭이, 정식 명칭이 뭐냐고 하면 영어로 Kingdom of God. 이 지구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새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옛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뭐라? 이스라엘 백성, 새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삭개오라는 뭐가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여리고 족속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막 길거리에 다 나와서 오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쟁이였어요. 그 난쟁이가 막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에 기어올라갔어. 그때는 나이 든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창피하기 짝이 없는 짓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봐야 되겠어. 왜? 그때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을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국세청 청장, 이렇게. 어떤 지역 세무서 서장이야, 처장. 그러니 막 돈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어. 뭐 요즘 국세청장들이 돈 해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또 세리들 자신들도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천국 못 가는 게 당연했거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예수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뭐 삭개오 품성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 그러게 섞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과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로 해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초대 교회가 세워져서 이 십자가 이제 지나간 십자가를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꾸 가르쳐줘 그렇죠?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십자가를 가르칠 때는 이거 구약 가르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지키라. 그래서 새 것이 오면 자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리니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무슨 언약이다? 옛 언약, 첫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았던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모든 율법과 십계명,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뭐예요? 내가 온다고 나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는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옛 약속인데. 근데 이제 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텐데 이 피는, 이 잔은 뭐요? 새로운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자, 뭐라고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첫 언약은 뭐예요? 구약이야. 구약 속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과 십계명과 돌에 새긴 십계명과 그것이 무흠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하여튼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만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어요. 훨씬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구약 속에 있는 그런 약속들이 다 흠이 뭐예요? 많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못했다? 여러분 배웠잖아. 히브리서 7장 18절에 유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 계명은 옛 계명,
유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말씀을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무엇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계명.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 졌다 이 말이야. 이제는 너희들 교육이 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잘 시켰어. 그래서 점점 교육이 되고 이제 다윗 왕 시대쯤 왔을 때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있던 계명, 이러한 계명도 율법이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누구요? 예수님의 도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구원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래는 오심은 이 흠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이 그래서 그옛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새 계명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어. 그렇던 때 준 계명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지금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 좀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해 보죠. 마태복음 22장.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그 율법사들은 항상 율법적으로 생각해. 왜? 십계명이 몇 개니까? 10개니까. 이 10개 중에 어느 게 제일 크냐? 그렇게 물어.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뭐라고 대답할게? 이 자식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거는 다 무엇이라? 연약하고 무익한 옛 계명이야. 그렇게 제가 그냥 한 방에 KO를 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절대 이상구식으로 안 해요. 어쨌든지 뭐예요? 그 사람의 모르는 것을 그냥 직방으로 갖다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 한방 매겨버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깨우쳐줘서
구원하시려는 생각으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이 말이야. 어느 게 제일 크냐? 예수님의 대답은 1번부터 10번 중에 4번이 제일 크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너희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너희들 마음이 편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 내 말 혼을 다 주인의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첫째이며 그 다음에 뭐? 큰 계명이다. 박수. 예. 이 큰 계명. 이거다. 이거. 예. 이거를 옛날에 광야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거는 왜? 얘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고. 아,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유치한, 그렇죠? 계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한 유치원에 가면 뭘 가르쳐요? 소변 보관 안 돼, 꼭 손 씻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그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렇게 조목조목으로 가르쳤던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너희들이, 나 예수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사랑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이 첫째이며, 뭐, 첫째이며 뭐라고? 큰 계명이다. 둘째는 뭐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개 계명으로 끝내준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도적질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가능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살인해? 안 해? 안 하지. 네. 이것이 이제 이 계명의 알맹이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알맹이부터 가르쳐 줘봐야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치하지만 조목조목으로 나눠서 줬으니까 자 이제 모든 성경에 있는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으로서 끝내줬다. 그러니까 그런 조목조목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까지 이런 거는 이제 소용이 뭐예요?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희들이 들었 고 배웠던 그 계명들은 다 뭐예요? 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다. 그래서 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그래도 십계명은 지켜야죠.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할때 여러분이 뭘 모르고 들으면 부담이 돼안 돼? 그러네. 십계명은 적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될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제가 아마 제이 강의를 잘못 오해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럴까? 이상구 박사는 십계명도 지키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뭔데?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계명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 유치한 옛 계명 차원을 뭐요?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자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상구 박사는 이제는 계명도 지키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막 충분히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 말을 미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명을 깨달은 아 나는 이미 구원을 뭐요 받았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내 구원을 그래서 느끼는 마음의 쉼 그걸 안식이라 그러죠. 그 안식에 아직도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안식, 그 마음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했듯이 믿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요일을 하나 정해놓고 이제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제 교회를 반드시 가고 이제 이렇게 그때 차원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차원 수준이 낮은 차원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곳에 모여서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고 어느 날 어느 곳에 모여도 그 교회가 그 모임에서 십자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 우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더 이상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고 이날을 지켜야 되고 저날은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라. 각자가 알아서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지켰던 토요일이 참 좋았어. 그러나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제 생각은 뭐예요? 버리고 그래도 우리는 토요일에 모이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아시겠죠? 그 옛날 유대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처럼 이것은 안식일은 토요일은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도장이요 이 도장을 안 받으면 즉 도장을 받으면 토요일에 교회 갈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토요일에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뭐요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충성한다는 뭐요 증거가 없어진다. 그래서 충성의 시금석이라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는 십자가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게? 예수님이 우리 인이란 건 이마에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이마란 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뇌, 우리 머리야. 뇌. 근데 바로 이마가 있는 뒤통수로 받는 게 아니고 이마로 받는데. 뒤통수하고 이마하고는 좀 달라요. 뇌. 그 이마는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조현병,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는데, 분열증, 이 이마, 이 전두엽이 잘 작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인이 뭔지,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자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사람들은 십자가로부터 이루어 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구원의 뭐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이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자. 성령이 내 전두엽에 와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 이마에 뭐가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면 뭐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명, 그렇죠. 명예, 영광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아.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럴 때 여러분은 인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토요일이라고 안 찍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식일 교인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제가 점점 더 깊이 성경을 깨달아 가니까 이런 게 점점 눈에 보이면서 정말 새 언약이 왔는데 그리고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중엔 한 계명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랬는데도 아직도 그 유치한 조목, 우상을 숭배, 요즘 그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앞에가 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만들지 말라 했을까? 땅 위에나 물 밑에나 아무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요즘 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노예 근성으로 맨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앞에 가서 이러고. 그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그거를 왜 지금까지도 십계명이라고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 것은 연약하여 뭐요? 무익해져 버렸으니까 십계명을 준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총체적인 예수님의 결론이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소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그 계명 새 계명이 여러분의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죠?
자, 잠깐 예, 기도하고 나서 주님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마음속에 꼭 깊이 담아서 이 약속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도움의 손, 그 은혜의 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게 새 힘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 새 언약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